오늘은 우리 가족이 특별한 식단이에요. 흑염소가 너무 비싸죠, 요즘은. 비싸서들 못 먹는데 우리는 이제 흑염소를 한 마리 잡아서 냉동실에 올려놓고 먹고 싶을 때는 언제나 꺼내서 이렇게 요리에 넣어 먹기도 하고 염소 카레도 해 먹고 그런데 오늘은 몸보신 하려고 염소를 이렇게 살을 잘게 썰어가지고 그것을 양념해서 버터에다 볶은 다음에 자색 고구마 귀리밥에다가 볶음밥을 했어요. 여기에는 이제 뭐 파프리카도 들어가고 머위도 들어가고 그 흑염소 고기도 들어가고 또 이게 냉이 데쳐서 썰은 냉이도 들어가고 냉이를 버터에다 볶았어요. 데치지 않고 이번에는 볶음밥에는 그리고 자색 고구마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야채가 다 들어갔어요. 저기 김가루도 듬뿍 넣고 그래서 먹음직스러운 식단이 됐네요. 밭에서 채취한 야채와 같이 참 맛있겠어요.